안녕, 앨리스. 아, 오랜만에 부위 혼자 하니까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안녕, 나는 세세. 안녕하세요, 앨리스. 오랜만입니다. 부위 오랜만에 켰는데 아주 지금 뮤직뱅크 산후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켰어요. 쉬는 시간이요. 밥 먹었고요. 지금은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이에요, 지금. 오늘 대기실이고, 지금 대기실이고, 오늘 이제 뮤에 막방 산업을 끝내고 왔어요. 밥은 우동 먹었어요, 우동. 피어시 하나 더 생겼어. 얼굴이 구멍이 많네. 이번 활동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만났는데 피어싱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피어싱 11개. 연결이 불안정하대. 연결이 불안정해, 왜? 이게 오늘 의상이랑 잘 어울리는데? 네, 이번 활동에서 한 번도 음방에서 제가 짠 응원법을 듣지 못해서 정말 슬퍼요. 내가 짠 응원법을 듣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은 잠을 많이 자서, 적당히 자서 피곤하지 않아요. 앨리스, 저희 제가 마지막 V앱이 앨범 내기 전에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앨리스. 제가 마지막 개인 V앱을 앨범 내기 전에 했나요? 앨범 내기 전에 했죠. 여러분, 이번 앨범 어때요? 이번 앨범. 어머. 뭘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V앱 하는데 떵떵거리면서 V앱 해! 세나한테 세나 우리 세나 공주 세나 공주 뭐 하게 뭐 숨겨먹었어? 세나 공주님 일로 와봐. 저희 세나 공주예요. 세나 아 임세나예요. 임세나.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아 근데 나 이거는 내 여기 그거 앉을래? 세나는 내 현장 이름이라고 아무나 밝히지 않았어. 세나야. 네가 왜 밝히는데? 너가 뭔데? 형이 뭔데? 혼돈도 좀 많아요. 아, 내 현장
네, 그렇습니다. 에세나는 제 현장 이름이에요. 네, 별명이에요. 현장 불리는 이름. 임세나. 얼음공주. 너가 밝혔어. 얼음공주 오셨다. 아, 너 이게 팔지 몰랐어.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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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뭐더라? 드래곤. 나 골드 드래곤. 금룡. 사실 그 골드 드래곤이 영어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근처에 중국집에 금룡이 있거든요. 중국집이. 근데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아 골드 드래곤이다 오늘. 아 이거 원래 V앱에 이게 띠머리가 있나? 요거. 오. 어우 신세계. 어, 대박이다 이거. 이런 거 쓰면 이렇게 힙한 표정 지어줘야 돼요. Yeah. 하. 오케이. 난 지금 뭐 좀 마시러 갔다 올게. 커튼 잘 닫고 가. 아, 세나이. 조용히 해. 와, 부위에 많이 좋아졌다. 아니, 나 저거. 뭐야, 이런 게 다 되네. 오! 스카우터. 안녕하세요. 니가 다 매입했냐? 매입했냐? 아, 그 이번에 공항도도 그 신버전이 나왔더라고. 신버전이 나왔어. 그 근황이 공항도둑님 근황이 나왔는데 그거 아직 대사를 카피 못해가지고 나 아직 9버전이야 업데이트가 안 됐어. 어? 여러분 되게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이번 앨범에 또 이제 뭐냐 아 나 무슨 얘기를 까먹었어. 갑자기 세나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앨범 얘기하려고 했는데 앨범 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 마치 그거 같아. 이제 컴퓨터 뭐 검색하려고 딱 켰는데 딱 네이버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 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약간 이런 기분이야. 마라만두 신기하다. 마라만두 없어요? 다 먹었어. 맛있는 마라만두. 얼굴 비추러 왔다 음식. 안녕. 여러분 이번 앨범 되게 아쉽게도 이번 주가 막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가끔은 앨리스들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무대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한세랩 멍 한세랩이 뭐? 뭐? 아 못 봤네? 한세랩이 엄청나다고. 아 그죠 맞아요.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막방이라서 그냥 핸드마이크 썼어요 사는 때. 아무래도 나는 핸드마이크가 더 편한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여기 있어. 어, 어떡해. 아, 나 젓가락 없으니까 아이폰으로 가야 돼. 아이폰 아니야, 이거. 아. 먹지 마. 다음 앨범 때는 진짜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엔딩 요정도 볼까? 오늘 엔딩 요정은 방송으로 확인해보세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엔딩 요정을 한 번도 맞지 못하고 끝나나봐요. 어? 뭐 먹어? 비밀이에요. 어. 할 거 하시죠? 세나야. 너 네가 뭔데 안 하는데? 세준아.
자, 만두 먹고 조용히. 아, 조용히 해. 먹어, 먹어. 마라만두 제가 아까 시켜 먹었는데 그거 한 입 먹더니 맛있다고 갈비만두 시켰었거든요, 세라는. 그래가지고 내 거 세 개 바꿔 먹을래 이래서 세 개 마라만두 내 거 주고 바꿔 먹었는데 이제는 아예 새 거를 마라만두 뜯어 먹는데. 왜 세라냐면은 그냥 현장에서 같이. 아, 방송중입니다! 예! 아,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세나가 왜 세나냐면은 이제 현장에서 피곤하니까 그 제일 까칠하거든. 그래서 세준이 아니다, 세나다. 그 안에 있는 세나가 나왔다 이런 거지. 얼음 공주님 세나 되게 까칠하고 막. 그래, 진짜로. 그래서 세나야 지금 현장에. 지금은 약간 세준인데, 지금은 세준인데 막 아침에 드라이하고 막 카메라 리허설 하고 이럴 때는 세나야. 세나 너무 까칠. 다중 인격은 아니고 한 이중 인격 정도. 임세나. 아, 또. 아, 나 진짜. 오랜만에 개인부에 가는데. 볼 면도하다 긁혔어? 아니요. 전 볼에는 털이 안 나요. 오늘 의상 뭐 했어요? 자켓 아직 안 걸쳤어요. 자켓은 걸치. 자켓이 진짜 멋있어요.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잠깐만, 찬이 형 좀 쓸게요. 찬이 형. 안녕하세요. 빅톤의 메인 댄서 맡고 있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에요. 아, 정수빈. 여러분, 정수빈의 TMI 알려드릴까요? 수빈이 잠꼬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수빈이 잠꼬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수빈이 같은 거 하나 끼고. 수빈이가 자는데 그저께인가? 저번주인가?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어제는 새벽에, 진짜 이건 제가 놀리려는 소리 아니야. 진짜 이 소리 냈어요. 안녕, 안녕. 이 소리 낸다니까요? 이건 진짜 빼박, 그냥 베이비예요. B-A-B-Y, you know? 어? 안전문자 이러더라고. 진짜로 이건 놀리려고. 주접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안녕냥 이러고. 아, 이게 주접이 아니야. 진짜 이랬어. 이 소리 냈어. 진짜로 진지하게 안녕냥 이랬다니까. 어마무시한 아기구나. 나 뭔데 잘 어울려 이거?
뭔데 잘 어울리지 이거? 재단 혼자 아까 와서 끊겼지? 뭔데 잘 어울리실까? 나 희한한 게 참 잘 어울린 것 같아. 수빈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손바닥 대. 수빈이 너. 어허. 어허 어허 이러면 안 돼요. 어허 어허. 승진이요. 어허 어허 이러면 안 돼요. 어허 어. 아, 나 이런 거 왜 잘 어울릴까? 이거 왜, 뭔 디테일 뭔데? 예, yeah,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우리 집에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저 뭐냐 고음 해달라고? 승식이 형 애들이? 너무 높아. 근데 난 올라가. 승식이 형 불러와야겠다. 승식이 형 있나? 승식이 형? 아니 승식이 나왔어. 나왔어? 승식이 형 좀 불러줘. 승식이 형? 응. 잠깐만요, 승식이 형 불렀어. 회오리 감자 언제 와, 회오리 감자. 어? 목소리가. 승식이 형!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빠딱빠딱 와야지. 회오리 감자 춤 아시죠? 나이트메어에서 회야 아, 딱 묘연하게 흩어진 너의 향. 거기 그 파트 회오리 이렇게 감자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석식이 왜 안 와? 석식이 왜 안 와? 강성식 왜 안 와요? 강성식 누가 나를 불렀는가? 회오리 와봐. 누가? 형 그거 애들이 불러, 그거 불러줘봐. 영원히 우리는 나나나 그 뭐지? 야 같이 하자. 야 둘 셋 넷 영원하게 약속해. 아 우리를 함께 나 나 마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여러분 저 올라가요. 저 올라가요. 점점 내 메인 보컬 자리가 위험해지고 있어. 이거 다들 잘하더라고요. 승진이 형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너는 음역이랑 그런 거 없고 되게 희한하게 고음을 올릴 줄 아는데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다. 아니,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아니, 닫혀있다. 눌러있어.
그래서 응.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 랩을, 하, 랩, 랩을 하니까 내가 그 통로가 항상 닫혀있잖아. 맞아. 목, 보컬이 열어놔야 되는데 응. 그 여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맞아. 희한하게 잘 울리잖아. 응. 근데 진짜 높다. 내 자리 위험해지고 있어. 어, 그래. 랩 연습해야겠다. 어. 형 Don't break good face looking bad 미치게 치게 배 치게 뱅 your love is pain my love is pain my love is dead ooh deeper than deep 아, 다 기쁘겠지 아, 다 you gotta run away wo b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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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run away wo b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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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나도 가끔 힘들어. 내가 엔간하면 네 랩 다 따라하겠는데 이거 이번 랩은 너무 다 어려워. 나도 가끔 혀가 꼬여 브르르 이러 올라가서 안 돼서 브르르 이러 올라가 그 고음 잘 올리는 팁 같은 거 있어요? 고음 잘 올리는 팁? 예. 네. 얼굴을 뭉개뜨리면 돼. 얼굴 어떻게 뭉개뜨려? 야! 야! 영원하게 약속해! 아! 우리 함께 나! 나! 그러네. 얼굴을 뭉개뜨리면 뭉개뜨릴수록 잘 올라가. 잘 올라가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치. 얼굴을 가리려고. 가리려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진짜로 보시면 안 치고 이번 하울링 준비하면서 뭐지? 이 애드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스처도 해야 되잖아. 근데 얼굴이 너무 이거 너무 높아서 이거는 진짜로 진짜 좀 내 맘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얼굴을 좀 가려볼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있어. 영원하게 약속해.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 이렇게까지 그냥 사람마다 그 고음이 잘 올라가는 자세가 있잖아. 형은 맞아. 이렇게 숙이면 잘 나오고 숙이면 잘 나오고 승우 형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들어야 들어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승우 형이 전에 물어봤어요. 승우 형이 나한테 전에 뭐지 숙이지 말고 이렇게 팍 올리라고. 근데 저도 올리면서 하면 못하겠다고. 그래 나도 숙이면서 하면 못하겠는데 이러더라고. 이게 진짜 사람마다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앉아서 노래 불러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좀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해볼까? 세나도 여기 올라가죠. 세나야! 임세나! 임세나야? 세나! 세나 지금 게임해? 세나 여기 한번 들어와 봐. 게임해. 오케이. 앨리스보다 게임이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 한대요. 그래서 얼굴 비추기가 좀 그렇대요. 게임이 더 중요해서. 이제 또 언제 갑자기 박차고 들어올지 모르겠네. 이제 문 박차고 들어온다 이제. 문 잠가나. 장국이는 커튼이야. 야 이거 되게 잘 나온다. 뭐야. 내가 필터를 예쁜 걸로 맞춰놨어. 그러게. 잘 해놨지. 되게 잘 나오네. 잘 쪘어. 그래서 요즘에 그거 먹어? 새가도 먹는 거야? 응. 잘 쪘어. 다시 홀쭉이가 될 거야. 나는 이제 4월 달 되면 다이어트를 고민해볼 거야? 어. 다이어트 그것은 무엇일까? 떼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지. 나 확실히 나 그리운 밤보다 쪘어. 나도. 근데 그땐 진짜 나도 너무 말랐었어. 뭐하고 있었어 너? 나? 그냥 이러고 있었어. 아 보컬 강좌하고 있었구나? 아니 갑자기 그 이번에 애드립을 해달래. 그래서 형 불렀어. 그랬어? 응. 나 별거 없더만. 아 연습하러 가겠다. 아 정말 그치 여러분 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말랐어? 멤버 다 말랐어요.
멤버들 다 말랐지? 어? 잠깐만. 요즘에 중요한 거지. 이시국 필터 있나요, 여러분? 이시국. 이시국 필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시국 필터. 시국아! 시국아! 시국이 시국이구나! 시국이냐? 시국이 시국이구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시국 필터. 이시국, 이시국. 시구가 구기자다. 한세야 노트북 쓸 풀어줘? 아 노트북 그거 한비. 한비가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오빠 오빠 노트북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노트북도 한 6년 된 거거든요. 6, 7년 된 노트북인데 그래서 느리고 이제 막 좀 맛이 좀 갔어요 제 노트북도. 그래서 근데 그거 빌려달라고 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쓰던 거 주기.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웹서핑 업무용 이런 걸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네가 그럼 찾아봐라 적당한 가격 적당한 걸로 찾아봐라. 너무 비싸면은 그냥 노트도 안 사줄 거라고. 그냥 노트 공책도 안 사 없으니까는 찾아봐 이러고 그냥 돈으로 보내줬어요. 지금 알아서 사라고. 대신에 집에서 그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고 이런 집안일 많이 하라고. 검사는 하지 않겠어. 네 양심에 맡길게. 이랬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좋은 노트북은 진짜 비싸잖아. 나도 아직 그런 노트북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주기가 좀 그렇네. 나부터 쓰고 나부터 쓰고 뭐 그때 나중에 차차 사줘야지. 아니 지금 사야지. 백발세세 흑발세세. 아 저는 약간 좀 둘 다 좋아요. 염색 여러 가지만 해봤는데 금발이랑 백 그 금발이랑 흑발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걸이 무겁지 않아? 아니요 목걸이 안 무거워요. 가벼워. 어? 1,000만! 예. 하트 1,000만. 다음에 무슨 색을 염색하고 싶어 그랬는데 근데 검은색을 너무 딥하게 염색을 해놔가지고 탈색으로 색을 빼야 다른 거 입힐 수 있어서. 근데 그러면 지금 요즘에 머릿결 더 좋아졌는데 많이 다시 상할까봐.
어머니가 희망이라 부른다던데. 아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희망이라 불렸죠. 지금은 지금도 뭐 소 이케 이케 하는 거 유리 닦는 거 같다고? 아 이거 초점이 안 잡혀서 한 건데. 창문 닦기. Sounds like. 나이메어 탐나는 파트? 내 파트. 나이메어 참 너무 잘 쓴 것 같아. 아 맞아. 제가 유튜브로 아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나? 아 그 빨간 버튼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서 그 자주 보는데 이제 어느 한 유튜버님께서 그 빅톤 하울링 뮤비 리뷰를 한 거 봤어요.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말투가 중독성 있는데 내 파트 나올 때마다 어 얘 뭐야? 얘 뭐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웃겼지? 진짜 웃겼어. 대한민국의 아이돌 래퍼 중에 이런 래퍼 있는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어, 잘한다고 말했는데 아 너튜브라고 해야지 너튜브. 진짜 웃겼어. 말투 되게 중독적이었어. 아 이름 뭐였더라? 다섯 글자였는데 채널 이름이 무슨 누구지? 되게 무슨 뭐였지? 그 채널 이름 뭐였지? 되게 잘한다고 이러면서 되게 좋다 좋아 좋아 이러면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아 소크라 상신 맞아 그분이 그 채널일 거예요. 소크라 상신 맞아 그분 채널일 거예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는 일 좀 있으신 듯. 이게 뭐야? 저 전대현 저 한센대요. 제가 빅톤 하울링을 유튜브에 쳐봤어요. 아 너튜브에 쳐봤는데 쭉 내려다가 보게 우연히 봤어. 그 해외 분들이 이제 뮤비 리액션 많이 하니까 그거 보다가 이제 한국 분들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한국 그 뮤비 리액션 같은 것도 재밌을라나 하고 봤는데 본 게 그건데 재밌었어. 이게 뭐야? 네 소크라 상신님일 거예요. 다섯 글자였던 게 기억이 나. 그 외국 팬분들의 그 리액션 하는 것도 자주 봐요. 되게 즐겨 봅니다. 엽떡 짜장맛 먹어봤나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 별로 생각보다 짜장 맛이 많이 안 난다고 하던데 먹어보고 싶긴 하다.
한세야 내가 엽떡 코로 먹는 거 보여줄까? 그럼 반대 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시국에 맞지 않는 드립이었던 것 같아. 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땡이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안 되겠다. 25 필터 써야겠다. 안 되겠다. 25 필터.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연결이 왜 불안정한데? 연결이 불안정해? 투투투투투투투투 됐어. 다시 켜.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시국아. 편안. 휴대폰 머리 떼세요. 휴대폰. 달고나 커피요? 해봤어요. 이제 달고나 커피 해봤어요. 커피를 저으면서 달고나 커피를 저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뭘,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가? 누굴 위한 커피인가? 무엇이 우리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무엇을 위한 커피인가? 이 생각을 이거 저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주여, 이러면서. 나태지 왕각이 하느라고. 다들 이제 집에서만 계시죠. 거의 그런 분 많으시죠. 앨리스들 집에서도 이제 다들 힘내세요. 진짜 집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만 있으면 또 집에서 또 이동 경로가 뭐 소파, 침대, 부엌, 화장실, 침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대기실 구경시켜줘? 대기실 구경시켜줄 그게 안 많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쉬고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어서. 아, 쓰는 향수 있냐고? 저 요즘에 꽂힌 향수가 있어요. 선물 받은 건데, 앨리스한테. 그 뭐였더라. 또 향수 이름 잘 몰라서. 약간 풀 냄새 나는데, 풀? 풀잎 냄새? 아, 뭐였지, 그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되게 막, 향수 이름 어렵잖아요. 딥티크였나? 아, 딥티크였던 것 같아. 딥티크. 딥티크 중에 딥티크 뭐였죠?
딥디크? 아 소리는 말고 딥디크에 이름 좀 올려주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 거의 본 거 같은 이름. 딥디크 뭐 있는데? 딥디크 그 향 뭐 있는데? 뭘, 아 딥디크란 거만 알겠어. 약간 그 향수 물이 약간 초록색이에요. 약간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 딥디크의 소리는 아 롬브로단도 맞아 그런 거 같, 그거 같아. 롬브로단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롬브로단도 그거 엘리스한테 선물 받았는데 되게 냄새 좋아서 되게 자주 뿌렸어요. 그 되게 좋아요. 자주 뿌리고 있어요. 거의 다 썼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롬보로 단도 맞을걸? 그 파 초록색 물이야 안에. 아, 네. 나보다 잘하네. 아 꽃향이라고 풀향이 아니라. 그럼 소리는 더 아니고. 롬보로 단도 딥딥 롬보로 단도입니다. 롬보로 단도예요. 롬보로 단도 예. 아, 장미향이라고요. 롬보로 단도. 람브르단드 어디 퍼퓸이 뭐예요? 롬브르 단도로 오행시? 아 너무 힘들어. 롬을 어떻게 찾기? 텐션 뭐야? 업텐션이요. 아 어제 동일이가 브이앱을 해 동일이랑 이제 전화를 했는데 샤오가 브이앱에서 저 못 봤는데 아 브이앱 잠깐 봤어요. 걔가 제 얘기를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잠깐 다시 봤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게 좋다고 샤오가. 진짜 좋다고요. 같이 한번 노래방을 가는 20곡이지만 그 마이크 그 덮개 3개 껴가지고 3개씩 껴가지고 6개 껴가지고 둘이서 불렀거든요. 코너에서 불렀는데 뭐 부를까? 이러니까 야 걱정이 돼서 부르자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를 부르자 이래가지고 어? 나 그거 많이 불렀는데 이런 또 불러 이러면서 아 너 좋아 걱정해서 좋지 나 그거 많이 불렀었는데 이랬는데 이제 아 자기 너무 좋다면서 불렀죠.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20곡이지만 가서 불렀어요. 아 롬브로 단로라고? 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하불 하얗게 불태웠어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불러요 같이. 근데 너무 높아서 둘 다 못 불러요. 싸비 같은 거는 환희가 필요한데 이제. 이제 환희 파트는 너무 높아서 못 불러. 근데 하불 되게 좋아요. 하얗게 불 하얗게 그거 저는 그거 부르고 이제 걔는 이제 걱정해서 5월에 더 좋아해요. 걔는 동일이 5월에도 좋아하고. 근데 진짜 셋이 만나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동일이랑 저는 친구인데 이제 환희는 저한테 형이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동일이가 혼란스러워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TMI인데 제가 원래 그 TOP 미디어 여기 A큐브를 보기 전에 TOP 미디어 오디션을 봤었어요. TOP 미디어 오디션 봤었어요. 걔 이제 동일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TOP 연습생 왔는데 이제 마침 그걸 그때 제가 이제 TOP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근데 연습생이니까는 우리 같이 되면은
우리 같이 되면은 진짜 재밌겠다 이러고 그랬는데 안 됐죠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한 게 이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가 만약에 업텐션 들어왔으면은 뭐지? 나는 너한테 형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야 이제 서열이 안 깨지니까 뭐 이런 소리 했었어. 왜냐면 나는 거기 이제 규진님이랑 친구니까. 근데 동열이는 환이랑 막내랑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거 봤어요. 저희도 다 알아요. 그 뭐냐. 선율이 형, 안 친한데, 어쨌든 선율이 형이 방에 이제 승식이 형이 달려있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 그거. 되게 이쁘게 걸어두셨어. 가면 이제 난 족보 브레이커지. 환희는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동열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승식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샤오랑 동열이랑 브이 하면 재밌긴 하겠다. 한세 연예인 친구 많아 이랬는데 저는 많진 않아요. 아 없어요 별로. 네. 친구가 많진 않고 그냥 그나마 인사 정도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어 뭐야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동기들? 데뷔 16년도 했던 동기들. 샤오 하자죠 친구는 거의. 오빠 라면에 계란 넣을까 말까? 넣어 반숙으로 풀지 말고. 뭐지? 응. 근데 되게 신기한 인연들이 많아요. 응. 되게 이 바닥이 좁아서 많죠. 오다 가다 한 번씩 봤지. 그 SF9의 태양이는 원래 같은 댄스 학원 다녔었고 같은 클래스 다녔었고. 응. 그런 관계들 되게 많지. 그래도 막 친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오다가다 본 사이들은 많지.
학원에서 만났어, 학원에서. 근데 그 학원을 되게 둘 다 오래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안 친했어. 지금도 그렇게 안 친하고. 그리고 그치. 아 맞아. 12년도? 13년도? 부모님 반대 같은 거 없었냐고요? 저는 적극으로 밀어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랩 잘했어요? 이러는데 저는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전 잘 하려고 합니다. 전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키뱅 하면서 태어난 거 아니냐고. 와, 남다른데. 친구가 아이돌에서 이렇게 랩 잘하는 애 처음 봤대라는데. 선배님들 중에서 랩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서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주사 해명해달라고, 주사? 글쎄요. 저는, 애교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되게, 감정이 좀 예민해진다 해야 되나? 감수성이 풍부해져요. 기생충 봤냐고? 당연히 봤죠. 기생충 명작이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이 있냐고? 저는 근데 뭐 다 이제 친해지면 좋죠. 근데 이제 언뜻 얼핏 들리기로는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못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힘들고 이러면 인상 쓰고 막 이러 다닌 쪽도 많은 것 같긴 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웃고 다녀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헤헤 거리고 다니 뭐 이런 거 다녀. 다른 의미로 웃었겠대. 오늘 액세서리 세세가 골랐었는데 귀걸이는 제가 골랐어요. 오늘 다 금 액세서리가 포인트거든요. 아, 나 코도 원래 금 있는데 집에 놓고 왔어. 오늘 금이 컨셉이면 가져왔을 텐데. 입술에 뭐 발랐어? 립밤이랑 립? 목검 아직 있어요 집에. 그 방 문 뒤에 있어요. 문 열면 안 보여요. 뒤에 세워놨어요. 피어싱 쇠만 나잖아요. 아니요? 쇠만 안 나는데요? 아니지 않을까? 약간 쿠킹 오일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지컬이야? 아니야, 피지컬이야. 네, 서지컬이야, 서지컬. 물 닿아도 변색 안 돼요. 아, 초점 왜 이렇게 나가? 뺨! 피어싱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드셔보실래요? 아, 초점 잡혀라. 아우, 진짜. 아, 참았어, 그지, 우리? 아우, 진짜. 초점 왜 이렇게 안 잡혀, 초점. 초점 잡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좀 잡혀라. 립하고 피어싱하고 립 어떻게 바르냐면은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메이크업할 때 이제 쌤이 이렇게 발라주라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줘 바르고 잘 넘겨 이렇게 바르고 피어싱하고 바르는 꿀팁입니다. 피어싱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여기도 이렇게 발리잖아요. 그럼 이 코 같은 경우는 덜 반짝거려. 그러면은 발린 부분을 이렇게 돌려줘. 그럼 안에 부분은 안 발려 있으니까 반짝이야. 돌려주면 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여기가 이제 메이크업이 묻어서 안 반짝거리면 이렇게 돌려주면 돼. 이렇게 돌려주면 반짝이. 빼딱이 딸 수 있죠. 빼딱이 딸 수 있죠. 이거 못 빼면 큰일 나요, 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쵸. 나이 먹으면 뺄 생각이에요. 어리니까 하는 거지 지금. 어린 맛에 하는 거지 지금.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 먹으면 뺄 거예요. 한세 너무 좋아서 계속 웃고 다녔더니 조커 역할로 캐스팅 됐어. 어떻게 생각해? 와 대단한데?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역시 앨리스. 이야 리듬 소울. 이야 우리 앨리스 조커. 이야 웃는 남자. 와 아 뱀. 야, 진짜 어떻게 리스트 진짜 드립력이 야 진짜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야 뒤집어 놨어. 야 뒤집어 놨어. 뒤집어 놨어. 야 진짜. 아 알바몬. 아 알바몬. 여러분 이제 1시간 2분 정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앨리스들 기운 받아서 좀 쉬고 본방 올라갈 준비를 할게요. 제발 초점아 제발. 제발 앨리스 이제 저는 가볼게요. 이제 가보도록 하고 오늘 어떻게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까 텐션이 좀 옛날 같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텐션이 높아지려면 이제 텐션 업 하려면 이제 샤워 데려와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그 개인 브이앱 하는 건데 많이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얘가 그렇게 맞아요? 앨리스 이따 뮤직뱅크 본방 사수 해주세요. 네. 오랜만이다. 이거는 항상 사랑받았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세 개인 VM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